충격 호날두, 맨유 합류전 FC 바르셀로나에 이적 제의했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맨유 아닌 FC 바르셀로나의 유니폼을 입을 뻔했다. 영국 언론 스포츠몰은 8월 31일 호날두가 맨유 이적 전 FC 바르셀로나 이적을 제안했다. FC 바르셀로나는 호날두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었다. 하지만 FC 바르셀로나는 호날두의 제안을 거절했다. 구단은 축구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이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상황은 이렇다. FC 바르셀로나는 최근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 구단의 심장과도 같던 리오넬 메시를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날두가 이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영국 언론 90미는 호날두가 PSG와 레알마드리드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소문이 사실이라면 호날두는 FC 바르셀로나에 접근했다. 하지만 구단은 호날두를 영입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다. 호날두의 에이전트는 FC 바르셀로나와 접촉했지만 구단은 관심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호날두는 맨유로 돌아오며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완성했다. 그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맨유의 전성기를 이끈 바 있다. 호날두는 12년 만에 맨유로 돌아왔다. 김가을 기자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